안녕하세요. 책과 삶을 연결하는 오감 독서의 순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여운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형무소에 다녀와 봤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사진들과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형무소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병사, 공작사, 옥사, 취사장, 한샘병사, 중앙사, 보안과청사, 유관순 지하감옥, 격벽장, 사형장, 시구문, 여공장, 여옥사, 구치감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대한제국 말기 일제에 의해 1908년 10월 21일 병정감옥으로 개소되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민에 대한 억압과 처벌의 장소로 이용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독재정권에 의해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소감되고 고난을 치렀던 곳입니다. 무려 1908년부터 87년까지 80여 년의 감옥 운영 기간 동안 희생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과 의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재명, 강우규, 최경호, 송학선 의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경성 감옥이었던 형무소는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식민지 감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년 뒤에는 증축과 개축을 거듭하면서 1930년엔 약 30여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에 따른 소위 사상범의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형무소가 확장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인원도 늘었는데요. 개소 초기 경성감옥의 수감 인원은 500명이었는데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수감자가 급격히 늘어나 3천여 명에 육박하는 독립운동가가 수감되었습니다. 수감자 노역 시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에 채웠던 무려 5kg가 넘는 형구를 찬 흔적이 있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수각도 있습니다. 형무소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한국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는데요. 초기에는 16개, 20년 후에는 평균 30여 개소 내외의 감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우리 민족은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였고 1910년 강제병합으로 나라를 이룬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전 민족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저항실에 가보았습니다. 항일결사 조직과 활동 내역들이 나와 있었고 그곳에는 여러 희생자들의 액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사형장 가는 길도 가보았습니다. 단두대에 올라서니 오히려 찬바람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오. 강우규. 단두대에 올라서기 전 마지막 유언인 것 같습니다. 수감 직후 작성되었던 각종 조사표들이 있는데요. 인상표, 신상조사표, 건강진단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이 좁은 옥사에서 희생되었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남겨진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제작된 태극기 목각판입니다. 지하 전시관에 들어가면 물고문실, 임시구금실, 취조실, 고문실, 고문육성증언, 그림자 영상체험관, 고문체험, 지하 독방들이 있습니다. 작은 독방에는 2명,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20명, 30명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곳은 독방입니다.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옥사 천장 위에는 일본인들이 감시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사 밖 풍경은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역사 현장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분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강한 의지와 숨결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시대에 나라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